제천 지역에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 사망자가 발생했고 모든 교회에 집합 금지가 내려졌습니다. 도내 여러 지역에서도 코로나19의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청주에선 충북도청 직원이 처음으로 확진됐습니다. 충청권이 긴 협의 끝에 시도 간 광역철도 노선에 합의했습니다. 정부의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청주와 보은을 잇는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머리 위로 고압전류가 흐를 경우 심각한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지는 코로나19 연쇄 감염에 제천시가 패닉 상태입니다. 오늘도 11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180명을 넘어섰고 첫 사망자까지 발생했는데요. 제천시는 교회 소모임에 참석했던 사실을 숨긴 대학생 A씨와 참석자 전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제천의 한 교회. 확진자가 보건소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대구의 한 교회에 참석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대학생 A씨가 이 교회 소모임에 참석하면서 연쇄 감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청년 다니는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고 근데 그 청년은 이미 그 동생이 확진자가 됐고 그걸 우린 몰랐었고 같이 놀았으니까 애들이 어떤 집에서 먹고 뭐 시켜서 같이 먹었어요. 먹으니까 같이 땅에 먹었겠죠. 제천시는 해당 교회를 즉시 폐쇄하고 오는 20일까지 제천시내 모든 교회에 집합을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이 교회 소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숨긴 대학생 A씨를 비롯해 소모임 참석자 전원을 고발하고 소모임을 주관한 교회 관계자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및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의 한 병원에서도 광주 확진자와 접촉한 간병인이 확진된 데 이어 환자 보호자 등 두 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제천시는 이 병원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이 건물 4층을 코어트 격리하고 일반 환자들은 임시 생활시설로 이동해 치료할 방침입니다. 제천에서 코로나 관련 첫 번째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던 60대 남성이 결국 숨지면서 충북에서는 네 번째 사망자로 기록됐습니다. 또한 제천 지역 고등학교와 초등학교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제천 지역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해당 고등학교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등교를 중지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네, 이렇게 제천의 상황도 심각하지만 청주와 충주, 증평, 음성에서도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도내 전체 확진자 18명 가운데 제천이 11명, 나머지 지역이 7명입니다. 청주에선 충북도청 직원이 처음으로 확진됐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증평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충북 536번 확진자와 목욕탕에서 접촉한 50대 A씨가 확진됐는데 지난 7일부터 감기 증상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하루 앞서 확진된 충북 536번의 배우자와 함께 식사한 30대도 확진됐습니다. 증평군은 목욕탕 추가 접촉자를 찾기 위해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코로나 총력 대응을 위해 보건소의 일반 진료 업무를 모두 중단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과 도서관 등 12곳의 공공시설도 전면 폐쇄했습니다. 우리 증평도 이제는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제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시고. 청주에서는 미동산 수목원에서 일하는 20대 도청 직원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12일부터 발열 증상을 보였는데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수목원 전체를 전면 폐쇄했습니다. 충주에서는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50대와 60대가 무증상 확진됐고 영동에선 대구 확진자의 연계 접촉으로 인해 70대가 확진되면서 가족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음성에서도 70대 확진자가 추가됐는데 지난 6일부터 기침과 오한 증상이 있던 것으로 알려져 지역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 전 시군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을 피하는 겁니다. 각종 모임이나 회식을 취소하시고. 방역당국은 도민 누구나 무료검사가 가능하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오늘 충북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서운 강추위가 나타났습니다. 청주에서는 갈 곳이 없어 밖에서 노숙을 하던 50대 남성이 저체온증으로 숨졌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한 시간 넘게 미동이 없자 편의점 주인이 다가가 남성의 상태를 확인하고 곧바로 경찰과 119에 신고합니다. 출동한 경찰은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구급대원들은 남성을 들것에 옮겨 병원으로 긴급 이송합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내덕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 속에 이곳에서 오래 앉아있다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심정지상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응급처치하고서 송했습니다. 체온은 저희가 측정했을 때 로우로 나오더라고요. 이 남성은 50대 박모 씨로 확인됐고 거주지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밀려나 있는 길거리 취약계층이 몰아닥친 한파로 더없이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충청권 시도가 그동안 이견을 보여왔던 광역철도 노선에 합의하고 정부의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도지사들은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1호 사업으로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충청권이 긴 협의 끝에 시도 간 광역철도 노선에 합의했습니다. 합의된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은 신탄진에서 조치원과 오송을 거쳐 청주 시내를 통과해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신탄진에서 조치원까지는 기존 경부선을 활용하고 청주 시내 구간은 지하철이 관통할 예정입니다. 청주의 경우에는 이걸 통해서 지하철 철도망이 처음으로 이제 생기게 되는 아주 역사적인 그런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더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충남 보령에서 공주를 거쳐 세종시까지 그리고 세종시에서 조치원까지 각각 일반 철도를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중 세종 조치원 노선은 세종시가 행정 효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ITX 세종선 사업으로 중간에 갈아타지 않고 70분 정도면 서울을 오갈 수 있습니다. 합의된 노선들은 또 기존에 계획된 계룡, 서대전, 대전, 옥천 노선과 연결돼 충청권 내 인적 물적 교류를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시도지사들은 지난달 20일 약속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우리 충청권을 하나의 그 광역경제권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합의된 노선안을 내년 4월 고시 예정인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로 세종시가 추진해온 KTX 세종역 설치 당위성은 사라졌지만 KTX 오송역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한편 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충청권 4개 시도가 합의한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을 위해서는 주요 거점 도시 간 접근성을 높이는 광역철도망이 필요하다며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 반드시 추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충청권 동방성장에 기여할 광역철도 사업을 적극 지지하며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와 보훈을 잇는 송전설로 건설 계획을 두고 예정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머리 위로 15만 볼트의 고압선이 지날 경우 막대한 전자파 피해가 예상된다며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호정리 등 6개 마을 수백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청주시 낭성면입니다. 한전은 이곳 낭성면을 거쳐 청주시 초정과 보훈을 잇는 47km 구간에 송전설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에서는 31개 마을에 125개의 송전탑이 세워집니다. 주민들은 마을 야산을 따라 15만 4천 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를 경우 심각한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이사 오겠다는 사람이나 농민 숫자가 적어서 지금 인력도 모질라는데 더 모질라는 아주 피폐한 농촌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또현 단일 선로가 천재 지변 등에 의해 정전되거나 전기 부족 사태가 올 수 있다는 한전 측의 설명도 납득할 수 없다며 사업 철회나 고압선의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밀어붙이기식 방식으로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백지화고, 두 번째는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 그러면은 지중화를 해라. 한전 측은 입지 선정위원회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만큼 사업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송전 선로를 지상 35m 이상 띄워 전자파 피해를 최소화하고 마을 공동사업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을 계속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철사 비치는 지역과 선로가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희가 보상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낭성면 주민들은 한전 측이 코로나 시국을 틈타 오는 21일 주민 설명회를 열기로 한 것도 꼼수라며 내일 한전 충북 강원지사를 항의 방문할 계획입니다. CJB 뉴스 최용광입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정정순 의원과 윤갑근 위원장 구속 사태에 대해 상당 구민과 충북도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은 한 지역구 총선 1, 2위가 한 달 간격으로 나란히 구속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진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사람을 선택하고 공천한 거대 양당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시의회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결의문에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동의 없는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은 전면 철회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의문은 정부와 국회, 주 일본 대사관 등에 전달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는 오늘 청주시의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최종 통과시킨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조례는 조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실시하고 각종 경비 지원 등의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는 광역지자체 중 충북이 최초로 제정했고 기초단체 중에선 충주에 이어 청주시가 두 번째입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케미탑 이찬구 대표이사 300만 원, 청주시 창원구 농특산물 직거래 대표 장창원 협의회 일동이 169만 3천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분평동 현대대우 아파트 입주자 일동 100만 원, 분평주공 6단지 입주자 일동 100만 원, 용암일동 강변 뜨란치 아파트 입주민 일동이 50만 원, 용암일동 중흥마을 1단지 부영아파트 40만 원, 용암 덕일 마이빌 아파트 30만 원, 영운동 67동 주민 일동 30만 원, 영운동 형제 아파트 주민 일동 11만 원, 사직동 미광전기 주식회사 10만 원, 사직일동 청주 직지신협 10만 원, 주식회사 프라임축산에서 10만 원의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적십자사와 함께 새해 1월 말까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 또는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충북환경지원센터 협동조합은 오늘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청주시 분평동 안뜸근린공원에서 방역소독 작업을 벌였습니다. 충북환경지원센터 협동조합은 소독 방역을 사업 영업으로 하는 충북 두 번째 광역 자활기업으로 오늘 봉사도 전문성을 발휘해 잔디 살균 소독과 운동기구 스팀 작업, 오물 수거 등 한 차원 높은 소독 봉사를 펼쳤습니다. 이상으로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